시험지가. 어차피 집으로 가져갈 거잖아요. 내가 들어줄게. 괜찮아요. 어? 벌써 가방에 들어가 버렸네. 나중에 집에 가서 줄게요. 윤 선생님. 이게 왜 여기? 한참, 그 목걸이는 찾았어요? 아니요, 아무래도 누가 청소하다 실수로 버린 것 같아요. 다 찾아본 거 맞아요? 책상 밑이나 뭐 그런 데도 다? 그럼요, 책상 밑은 제일 먼저 찾아봐. 어? 찾았다! 아, 그리고 언니 이거 하고 다니는 동안 쇠 알러지 때문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어요?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적응됐는지 괜찮아졌었어. 그런 게 적응도 되나? 길러틴 초카! 어때? 못 빠져나오겠지? 못 빠져나오겠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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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까불지 마라. 아무도 없어요? 어? 선배! 왜 말도 없이 그러고 서 있어? 무슨, 내가 밖에서 얼마나 불렀다고. 그래? 무슨 일인데? 엄마가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랬어. 아, 그걸 여기다 두긴 좀 그런데. 미안하지만 주방에다 좀 두고 가면 안 돼? 알았어. 아, 마침 잘 됐다. 이거 아저씨한테 좀 갖다 드려. 뭐? 폴라로이드. 이거 아저씨가 잠깐 빌려달랬거든.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배 대충 알지? 몰라, 너 어떻게 알아. 에이씨, 뭐 하는 게 없어. 이게. 앉아봐, 이따 가르쳐 줄 테니까. 자, 봐. 되게 간단해. 이렇게 필름을 넣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든? 실내랑 야외, 밝은 날, 흐린 날 구분은 이걸로 해. 이 버튼을 누르면 조절할 수 있어. 그리고 그냥 찰칵. 되게 쉽지? 자, 한번 해봐. 어? 필름부터 넣고 한번 해보라고. 에이, 그게 아니지. 뭐야 이 사람? 바보야 뭐야? 길러틴 초카! 에휴 씨. 또 까불어요.